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작가 루이자 올컷의 작은 아씨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로렌스 캠프. 거의 항상 집에 있는 베스는 이 집의 우체국 여국장으로 지명되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우편물을 나누어주는 일이 무척 즐거운 모양이었다. 7월 어느 날 우편물을 가득 안고 온 베스는 편지랑 소포를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있었다. 엄마에게 꽃다발이에요. 로리는 잊지 않는군요. 어머니 코너에 있는 꽃병에 새로 배달된 꽃을 꽂으며 베스는 말했다. 마음 착한 소년 로리는 언제나 이 꽃병에 꽃을 제공했다. 미스 매그 마치, 편지 한 통, 장갑이 한 짝. 베스는 매그의 우편물을 전달했다. 어머, 한 짝만? 양쪽 다 두고 왔었는데. 매그는 회색 장갑을 보았다. 오다가 흘린 거 아닐까? 아니, 절대로. 우체통에는 한 짝밖에 없었어. 뭐, 좋아. 곧 발견될 테니까. 내 편지는 독일어로 된 노래의 번역뿐이군. 미스터 브루크가 번역했나 봐. 로리의 글씨가 아닌 걸 보니. 마치 부인은 흘끔 매그를 보았다. 이마에 조그만 컬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 모습은 상당히 아름다웠고 재봉대 위에 흰 천을 가득 널어놓고 바쁘게 바늘을 움직이고 있는 것도 실로 여성다웠다. 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짐작도 못하고 그저 노래를 흥얼거리며 재빨리 바늘 쥔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벨트에 꽂힌 펜지처럼 티없고 신선한 처녀다운 공상이 그 가슴 속에 분주히 오가겠지. 마치 부인은 문득 미소 짓고 이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조 박사에게는 편지 두 통과 이 묘한 모자, 우체통에서 삐져나와 있었어. 이렇게 크니까. 서재로 들어가면서 베스는 웃었다. 조는 책상에 앉아서 창작 중이었다. 로리, 정말 짓궂게 구는데? 내가 차양 큰 모자가 유행하면 좋겠다고 했었거든. 한여름에는 툭하면 잘 타니까. 그랬더니 그는 유행에 신경 쓸 것 없이 큰 모자를 쓰면 될 텐데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있으면 쓰겠다고 했지. 그런데 이게 그 답이야. 나를 시험할 생각이겠지만 좋아, 써주지. 유행 따윈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그리고 차양 넓은 낡은 모자를 플라톤의 흉상에 털썩 씌우고 조는 편지를 읽었다. 어머니가 보낸 한 통의 편지는 조의 뺨을 빛나게 했고 그 눈에는 눈물이 흥건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아무래도 너에게 말해야겠기에 이렇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 요즘 내가 급한 성질을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나는 계속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 너는 그래서 얻는 시련도 실패도 성공도 무엇 하나 남에게 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다분히 내가 매일같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 분 위에는 누구도 너의 노력을 모르고 있는 줄 알겠지. 하지만 엄마도 역시 이제까지의 너의 노력을 다 지켜보고 있어. 너의 결심이 얼마나 굳은지 진심으로 믿고 있어. 이미 그 성과가 여물어가고 있으니 더욱 노력해요. 인내와 용기로써, 그리고 너의 엄마는 언제나 깊은 애정으로 너를 이해하고 그래서 너의 편이라는 것도 믿어줘요. 엄마가. 아, 고마워라. 엄마, 나 열심히 하겠어요. 엄마가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책상에 엎드린 조는 쓰던 원고지를 두세 방울의 행복한 눈물로 적셨다.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녀의 안간힘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터라 이 예기치 않은 격려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존은 다음 편지를 펼쳤다. 크고 춤추는 듯한 로리의 글씨였다. 조양께 안녕하십니까? 내일 영국에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방문해 옵니다. 그래서 마음껏 재미있게 놀까 합니다. 롱메도우에 천막을 치고 전원 보트를 타고 가서 점심을 먹고 크리켓을 할까 합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집시 스타일로 요리를 만들고 완전히 자유롭게 놀까 합니다. 미스터 브루크도 같이 가서 남자아이들을 감독하고 여자들은 케이트 보니 리더입니다. 꼭 전원이 오시되 특히 베스를 데리고 올 것.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준비는 이쪽에서 다 하겠습니다. 남필 실례 로리가. 와, 신난다. 존은 펄쩍 뛰며 매그에게로 달려갔다. 물론 보내주시는 거죠, 엄마. 본가의 사람들, 착실한 사람들이면 좋겠는데, 조, 뭔가 들었니? 하고 매그가 말했다. 모두 해서 네 사람 정도야. 케이티는 언니보다 위고, 후레드와 프랑크는 쌍둥이로 나와 비슷한 나이고, 그레이스는 아홉이나 열 살? 로리는 그쪽에서 사귀었나 봐. 남자친구들과 친한가 봐. 조, 입을 것은 있니? 보기 흉하지 않은 걸로. 매그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빨간과 회색의 보트놀이용 옷이 있어. 어차피 보트를 적거나 할 테니 그거면 훌륭해. 베스, 가는 거지? 남자애들이 말을 걸어오거나 하지 않는다면. 못하게 할 테야, 절대로. 존은 씩씩하게 말했다. 나 로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미스터 브루크는 겁 안 나. 상냥하니까. 조 언니, 날 꼭 지켜줘야 해. 아이, 착해라. 베스도 부끄럼쟁이를 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나도 엄마의 격려로 더욱 용기를 얻었어. 엄마, 고맙습니다. 존은 마치 부인의 두툼한 뺨에 감사 키스를 했다. 어머니로서는 그것이 장밋빛 젊은 날을 되돌려 받는 것보다 기뻤다. 나한테는 초콜릿과 전부터 사모하고 있었던 그림이야. 에이미는 우편물을 공개했다. 나한테는 할아버지로부터의 편지야. 오늘 저녁 등불이 켜지기 전에 피아노를 치러 오래요. 가드려야지. 베스와 노인의 우정은 깊어만 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날씨를 알리기 위해 자매들의 방을 들여다본 태양은 실로 우스꽝스런 광경을 보게 되었다. 네 자매가 오늘의 소풍에 필요한 준비를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고 있었다. 매그의 이마에는 머리를 세트하는 컬 페이퍼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감겨 있었고 존은 햇살에 탄 얼굴에 콜드크림을 치덕치덕 바르고 있었다. 베스는 잠시 동안의 이별을 위해 조안나를 안고 자고 있었고 에이미는 아무래도 불만인 코를 어떻게든 높여보려고 빨래 집게로 집어넣고 있었다. 이러한 광경에 해님도 어지간히 우스웠는지 방 안을 갑자기 확 비추자 존은 뒤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에이미의 꼴을 보고는 배꼽을 잡으며 웃었기 때문에 그 소리에 세 자매도 일어났다. 곧 양쪽 집은 활기가 넘쳤다. 맨 먼저 준비가 끝나버린 베스는 옆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계속 보고하여 준비에 정신없는 언니들을 더욱 들뜨게 했다. 텐트를 가진 사람이 나갔어. 파카 부인이 등나무 강주리에 요리를 담고 있어. 아, 로렌스 할아버지가 하늘과 풍향계를 보고 있어. 할아버지도 가면 좋을걸. 로리는 마치 뱃사람 같아. 멋져. 어머머머, 저렇게 많은 사람이 탄 마차가 왔어.
키 큰 여자분과 작은 여자아이, 얄궂게 생긴 남자아이가 둘. 한 아이는 지팡이를 짚고 있어. 빨리빨리 해. 늦겠어. 어머, 네드 모파트가 왔어. 봐, 언니. 언젠가 거리에서 언니한테 인사한 사람이지. 정말이야. 고원에 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 사리도 있구나. 마침 잘 돌아왔어. 이러면 되겠니, 조? 매그는 마음이 몹시 들떠 있었다. 실로 데이지 아가씨야. 드레스를 올리고 모자는 똑바로 그렇게 구부려서 쓰면 슬퍼 보여. 자, 출발이다. 어머, 예. 조, 너 설마 그 거창한 모자를 쓸 생각은 아니겠지? 너무하다, 얘. 하지만 쓰겠어. 왜냐하면 이런 때에 안성맞춤이니까.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나만 좋으면 됐지 뭐. 시원하고 가볍고 크고. 조는 성큼성큼 걸어갔고 세 사람은 한운수 없이 뒤따라갔다. 로리가 뛰어와 네 사람을 맞이하고 정중하게 친구들과 인사를 시켰다. 매그는 미스 케이티가 이미 스무 살인데도 별로 과장되지 않은 의상을 하고 있음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네드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왔다고 말해 기분이 좋았다. 존은 로리가 전에 케이트를 이야기할 때 묘한 어조였던 이유를 알았다. 이 젊은 레이디는 거기 비켜라 내가 간다는 식으로 콧대가 높았다. 텐트와 점심시간에 필요한 요리와 크리켓의 도구는 이미 운반되어 있었다. 그래서 일행은 곧 두 척의 보트를 타고 모자를 흔들어 전송하는 로렌스 할아버지를 뒤로 한 채 출항했다. 한 척은 로리와 조가 노를 젓고 다른 한 척은 미스터 브루크와 네드였다. 쌍둥이 중에 하나인 개구쟁이 프레드 보는 구명 보트로 마치 물뱀처럼 두 보트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자칫 뒤집힐 뻔하기도 했다. 조의 괴짜 모자는 여러모로 유익했으므로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우선 처음 만나 서먹한 공기가 그 모자 때문에 한바탕 웃고 나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소나기라도 내리거든 모두 이 아래서 비를 피해요. 어쩌고 하며 조는 농담을 했다. 다른 보트에 탄 매그는 두 사람의 노잡이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미스터 브루크는 침착하고 말수 적은 청년으로 아름다운 갈색 눈에 목소리도 퍽 듣기에 좋았다. 매그는 그의 차분한 거동이 마음에 들었고 유익한 지식을 가진 사전 같다고 생각했다. 별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자주 자기 쪽을 보곤 했으므로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짐작하고 있었다. 네드는 대학에 갓 들어간 만큼 신입생은 모두 그럴 의무가 있다는 듯이 무엇이든 척하며 나서곤 했다. 별로 현명한 편은 아니었지만 명랑에서 피크닉의 동반자로는 그만이었다. 롱메도우는 그리 멀지 않았다.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텐트와 크리켓용의 삼주문도 세워져 있었다. 마침 한가운데에 큰 떡갈 나무가 색으로 서 있는 쾌적한 초원으로 크리켓 경기를 위해 깨끗이 손질된 잔디가 있었다. 환영, 캠프 로렌스! 일행이 상륙하자 젊은 주인은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사령관은 브루크, 나는 병참, 나머지 남자들은 참모, 여자들은 위문객, 천막은 여성의 편의를 위해 쳤습니다. 저쪽 떡갈나무가 여러분의 객실, 이쪽이 식당, 다음 것은 주방입니다. 더워지기 전에 크리켓들하고 끝나면 식사 준비를 하기로 하겠어요. 프랑크, 베스, 에이미, 그레이스는 다른 8명이 게임하는 것을 구경하기로 했다. 미스터 브루크는 매그, 케이트, 프레드와 팀이고 로리, 사리, 조, 네드가 한 패가 되었다. 영국 세력은 상당히 플레이어였지만 미국 세력은 더욱 우수해서
1776년에 독립전쟁이 되살아난 듯이 1인치의 땅도 헛되이 하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 중에서도 조와 프레드는 제일 열심이었고 몇 번이나 아슬아슬한 고비를 겪은 끝에 한 번은 대판 싸움이 벌어질 뻔하기까지 했다. 조는 최후의 문을 통과하긴 했지만 공을 잘못 쳐서 잔뜩 화가 나 있었다. 바로 뒤에까지 프레드가 와 있다가 그의 차례가 먼저가 되어버렸다. 그는 공을 쳤다. 그 공은 문을 막고 1인치쯤 튀어나와서 멎었다. 아무도 가까이에 없었다. 프레드는 확인하러 가는 척하더니 발끝으로 슬쩍 밀어넣었다. 들어갔어. 자, 미스 조, 내가 먼저 실례하겠어요. 프레드는 계속 치려고 크리켓 봉을 쳐들었다. 밀어넣은 거 다 봤어요. 이번 것은 내 차례예요. 조는 날카롭게 항의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조금 굴렀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규칙 위반이 아니야. 자, 비켜요. 멋지게 맞춰 보일 테니까. 미국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네는 마음대로 하는군요. 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양키야말로 교활한 것으로 유명해요.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니까. 에라, 당신 공은 이렇게 해주겠어요. 프레드는 조의 공을 멀리 쳐서 날렸다. 조는 입까지 올라온 거친 말을 꾹 참고 이마까지 새빨개져서 힘껏 위게트를 쳤다. 한편 프레드는 용케 말뚝에 맞추어서 기쁨의 환성을 올리고는 이겼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조는 공을 찾으러 가서 오랫동안 풀밭을 헤맸으므로 돌아왔을 때는 평온한 표정이 되어 참을성 있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잃은 땅을 찾자면 앞으로 몇 번 더 쳐야만 했다. 그리고 간신히 차례가 되었을 때는 상대방 편에 KT의 공이 남아있을 뿐이었고 그것도 말뚝 바로 곁에까지 와 있어서 이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때? 우는 우리 편이야. 케이트, 이것으로 끝이야. 미스 조는 내게 한 점 갚을 게 있으니까 이것으로 승부는 난 셈이야. 최후의 순간을 보려고 모두가 모여들자 프레드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양키는 적에게 관대한 작전을 써요. 조의 말에 프레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케이티의 공에 맞추지 않고 재치 있게 쳐서 보기 좋게 역전승을 하자 여유 있게 말했다. 특히 어차피 이길 것을 알고 있을 때는. 로리는 모자를 하늘 높이 던져 올렸다. 그러나 곧 손님의 패배를 기뻐하는 것은 실례라는 것을 깨닫고 간신히 환성을 삼키며 조에게 속삭였다. 잘했어요, 조. 그는 확실히 속였어요. 봤어요.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할 수는 없지만 그도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매그는 흘러내린 조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는 척하며 동생을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 칭찬을 해주었다. 많이 분했을 거야. 잘 참았어. 잘한 거야, 조. 나도 굉장히 기뻐. 그렇게 칭찬하지 마, 매그. 당장이라도 저 애의 뺨을 후려치고 싶으니까. 조는 입술을 꽉 물고 넓은 모자 차양 밑으로 프레드를 노려보았다. 점심시간입니다. 미스터 브루크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병참, 불을 피우고 물을 길어 오도록 누가 커피를 맛있게 끓여주지 않겠습니까? 조가 좋아요. 매그는 조를 추천할 수 있어 무척 기뻤다. 조는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는 요리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는 듯이 커피포트 앞에 턱 버티고 앉았다. 참으로 즐거운 식사였다. 모든 것이 평소와는 전혀 달라 보였고 모든 것이 즐거웠고 와하는 웃음소리는 가까이서 풀을 뜯던 위엄 있는 말을 깜짝 놀라게 했다. 테이블이 평평하지 않아 커피컵이나 접시들이 끊임없이 사고를 일으켰으나 그것도 재미있었다.
도토리가 밀크 속으로 다이빙하는가 하면 초대받지도 않은 개미가 과자를 실내하러 오고 부숭부숭한 털벌레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나무에서 정찰을 내려왔다. 소금도 있어요, 짐이라면. 딸기 쟁반을 조에게 주면서 로리가 놀렸다. 아, 더 이상은 도저히 더 먹을 수가 없군. 점심 식사가 끝나자 로리는 조의 의견을 물었다. KT가 틀림없이 뭔가 새로운 게임을 알고 있을 거야. 가서 물어봐요. 손님이니까. 미스 케이트는 새로운 게임을 대여섯까지 알고 있었다. 전원이 떡갈나무 아래에 객실로 옮겨서 이야기 게임을 하기로 했다.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얘기의 클라이맥스에 와서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넘기고 하는 거예요. 희극과 비극이 범벅이 되어 굉장히 우스워요. 시작하세요, 미스터 브루크. 케이티의 명령적인 어조에 매그는 깜짝 놀랐다. 그녀 자신은 이 가정교사도 다른 신사와 마찬가지로 정중하게 응대해왔기 때문이다. 옛날에 한 기사가 28년이나 여행을 계속해 한 궁전에 닿았는데 왕은 아무도 탈 수 없는 말을 한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길들이는 사람에겐 큰 상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맡아서 길들여 보기로 했습니다. 기사는 이 말을 타고 거리를 한 바퀴 휘 돌곤 했습니다. 그는 꿈에는 몇 번 만났지만 현실적으로는 만나지 못한 아름다운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거리를 지나다 황폐한 성의 창에서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얘기로는 거기엔 잡혀온 공주들이 마술로 갇혀서 자유로운 몸이 되기 위해 돈을 벌려고 진종일 길쌈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그 공주들을 구해내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성으로 숨어들어 어떻게 하면 구해낼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다고. 기사는 가서 성문을 두드렸고 성문이 활짝 열리더니 그 안에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케이트가 뒤를 이었다. 아, 공주! 규스타브 백작은 외치며 그녀의 발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시오. 공주는 대리석처럼 아름다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주를 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시기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오, 나의 슬픈 운명은 이 성의 폭군을 없애기 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폭군은 어디에? 보랏빛 홀에. 용감한 기사여, 가서 나를 절망의 나라에서 구하라. 공주여, 이기고 돌아오지 못할 때는 죽음을 주십시오. 기사는 보랏빛 홀을 향해 뛰어가 문을 밀고 들어가려 했을 때 갑자기 날아온 것은 큰 그리스어 사전, 검은 가운을 걸친 노인이 그를 향해 던진 것이었다. 네드가 받았다. 정통으로 맞은 규스, 뭔가는 아찔했으나 달려들어 그 사내를 창으로 집어던지고 공주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니 문이 잠겨있지 않은가. 커튼을 찢어 줄 사다리를 만들어 타고 내려오다가 끊어져서 60피트 아래의 호에 빠지고 말았다. 오리처럼 헤엄을 쳐서 한 성문에 닿았는데 문지기가 둘 있었다. 기사는 이 둘의 머리를 딱딱 부딪혀 호두껍질 깨듯이 해버렸다. 그리고 성문도 깨뜨리고 먼지가 1피트나 쌓인 돌층계를 올라가니 주먹만한 두꺼비랑 미스 마치 당신 같으면 기절을 할 거미 따위가 우글벅적했어요. 거기를 다 올라가자 기사는 또 숨이 막히고 피가 얼어붙을 듯한 광경을 보았어요. 키가 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 베일을 쓰고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에 램프를 든 무엇인가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매그가 받았다. 그것은 무덤 속처럼 어둡고 서늘한 복도로 기사를 손짓하여
소리도 없이 앞서서 걸어갔습니다. 주인은 주검처럼 고요하고 파란 불빛 속을 유령 같은 모습이 휙 고개를 돌리고는 흰 베일 너머로 눈을 번쩍거립니다. 이윽고 어느 방 앞에 이르자 안에서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기사가 뛰어들어가려고 하자 괴물이 그의 목덜미를 잡고 휙 잡아당겨 그의 코앞에 흔들어 보인 것은 코담배 상자. 조가 무덤 속에서 울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으므로 모두 와 하고 웃었다. 감사 천만. 기사는 우선 하나를 뽑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자 심한 재채기를 7번이나 해서 머리가 날아가 버렸다. 하하하하 하고 유령은 웃었다. 그리곤 기사를 큰 괴짝에 집어넣었다. 그 안엔 이미 머리 없는 기사가 11명이나 들어있었다.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 춤을 추었다. 프레드가 받았다. 성은 돛을 가득 단 군함으로 변했다. 전원 전투위치, 선장이 외쳤다. 포르투갈 해적선이 나타난 것이다. 물론 영국 배의 승리였다. 언제든지 그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조가 비꼬았다. 시체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배수구에는 피가 냇물처럼 쏟아졌다. 포르투갈인을 바다에 쳐넣었다. 그런데 이 독한 놈은 군함 밑으로 들어가 밑바닥에 구멍까지 뚫었으므로 군함은 순식간에 가라앉고 말았다. 어머, 어떡하나? 사라가 외쳤다. 그래, 인어들이 머리 없는 기사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잠수부에게 이 괴짝을 주겠어요? 진주가 가득 들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잠수부는 그것을 육지로 가지고 와서 열어보니 진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넓은 벌판에 내버렸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은 거위를 지키던 소녀였습니다. 에이미가 받았다. 소녀는 어떻게 하면 기사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고 한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의 거위가 가르쳐 줄 거야.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머리가 없으니 무엇을 대신 붙이면 되겠느냐고 거위에게 물었습니다. 100마리의 거위는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양배추. 루리가 재치있게 받았다. 맞았어. 소녀가 밭에서 12개의 양배추를 가져와 붙여주자 기사들은 되살아나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각자 자기 갈 길을 찾아갔고 우리들의 그 기사는 다시 공주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다 풀려나고 그 공주 혼자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공주는 정원에서 꽃을 꺾고 있었습니다. 장미를 한 송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들어와서 꺾어가세요. 나는 그리로 갈 수 없으니까요. 기사는 울타리를 넘으려 했습니다. 오를수록 울타리는 높아졌습니다. 다음에는 틈으로 기어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는 두꺼워질 뿐이었습니다. 기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기사는 어떻게든 구멍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는 프랑크가 얘기해 줄 것입니다. 안 돼요. 난 들어가지 않아요. 끝까지 못 들어가요. 프랑크는 이 기상천외의 연인들을 절망에서 구해야 될 판이라 당황했다. 그럼 그 가엾은 기사는 생 울타리에 머리를 처박은 채로 있는 겁니까? 미스터 브루크는 번쩍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엉터리 얘기도 다 있다. 모두가 한바탕 웃음 끝에 사리가 말했다. 네드, 프랑크, 그리고 여자아이들까지도 빠짐없이 작가게임을 시작하고 나이 많은 세 사람은 떨어져 앉아 얘기를 하고 있었다. 미스 케이트는 스케치북을 꺼냈고 매그는 곁에서 들여다보고 미스터 브루크는 풀 위에 누워 있었다. 손에 든 책은 전혀 읽는 것 같지 않았다. 어쩜 그렇게 잘 그려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재미있을 거야. 매그의 목소리는 부러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배우면 좋을 텐데. 미스 마치는 재능도 있고 아주 제격이에요.
미스 케이트는 상냥하게 말했다.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가 결정을 하시나 보죠. 우리도 그래요. 가정교사한테 부탁해봐요. 없어요, 가정교사는. 아, 참. 미국에는 모두 학교에 다닌다죠? 학교에도 안 가요. 나 자신이 가정교사인걸요? 어머, 그래요? 미스 케이트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 어조는 완전히 경멸적이었으므로 매그는 얼굴을 붉히며 괜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다. 미스터 브루크는 눈을 들어 재빨리 말했다. 미국의 젊은 여성들은 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것을 존중합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활은 자기가 해결한다는 것은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요. 그건 훌륭한 일이지요. 영국에도 그처럼 유능한 젊은이들이 많아요. 좋은 집안의 딸들이라 교양도 있고 그래서 모두 귀족 집안에 고용되어 있어요. 미스 케이트의 이 거만한 말에 매그는 자존심이 상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천한 것 같은 느낌조차 들었다. 그 독일어 어땠어요, 미스 마치? 미스터 브루크가 침묵을 깨뜨렸다. 네, 좋아요. 아름답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어느 분이 해주셨던 간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매그의 얼굴이 활짝 빛났다. 독일어 모르시나요? 미스 케이트는 놀란 표정을 했다. 네, 별로. 아빠한테 배웠지만 지금은 안 계시고 독학은 진도가 느려서. 여기서 좀 읽어봐요. 여기 실러의 마리 스튜어트가 있습니다. 가르치기 좋아하는 교사도 마침 여기 있으니까요. 미스터 브루크는 들었던 책을 매그의 무릎에 놓고 미소 지으며 권했다. 이렇게 어려운 건 용기가 나지 않아요. 매그는 고마웠지만 교양 있는 젊은 여성 앞이라 주저했다. 그럼 조금만 읽겠어요. 미스 마치가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미스 케이트는 그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대목을 완전 무결하게 그러나 아주 무미건조하게 읽었다. 미스터 브루크는 케이트가 책을 매그에게 돌려주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매그는 무심코 말했다. 난 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시도 있습니다. 여길 읽어봐요. 미스터 브루크는 미소 지었다. 매그는 선생이 풀줄기로 짚어나가는 대로 따라가며 주저주저 읽었다. 그녀의 음악적인 목소리에 부드러운 억양은 그 어려운 말을 무의식 중에 시로 바꾸어 갔다. 매그는 어느새 그 슬픈 장면의 아름다움에 다른 사람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불행한 여왕의 말에 슬픔을 담아 마치 혼자이기나 한 듯이 술술 읽어나갔다. 그때 그녀가 케이트의 눈동자를 보았더라면 도중에서 그쳐버렸겠지만 한 번도 시선을 들지 않았으므로 그 수업은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 아주 잘 읽었습니다. 매그가 멈추자 많은 오독 따위는 무시하고 오직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브루크는 말했다. 미스 케이트는 자루 달린 안경 너머로 눈앞의 전경을 관찰하고는 스케치북을 접으며 괜한 칭찬을 했다. 좋은 악센트예요. 금방 잘 읽게 될 거예요. 난 그레이스를 보러 가야겠어요. 워낙 장난꾸러기라. 그리고 천천히 그 자리를 뜨면서 어깨를 들어 올리며 혼잣말을 했다. 난 뭐 가정교사를 상대하러 온 게 아니니까. 양키란 정말 이상한 데가 있어. 난 영국 사람들이 여자 가정교사를 저처럼 경멸하는 줄은 몰랐어요. 매그는 케이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아니, 남자도 역시 그래요. 저쪽에서는. 우리 같은 근로자에겐 미국이 최고입니다. 미스 마가레트.
미스터 브루크가 만족스러운 표정이라 매그는 부끄러워졌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난 내 자신의 직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불평은 하지 않겠어요. 로리 같은 학생이라면 재미가 날 겁니다. 내년이면 헤어져야 하니 생각하면 서운해요. 미스터 브루크는 땅을 후벼파고 있었다. 대학에 가는 거죠? 매그는 이렇게 말했으나 그 눈은 그럼 당신은 하고 묻고 있었다. 네,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요. 로리가 대학에 가면 나는 군에 입대하겠습니다. 의무가 있으니까.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매그는 말했다. 젊은 분들은 모두 나가니까요. 뒤에 남는 어머니나 자매들에겐 괴로운 일이지만. 슬픈 어조로 매그는 덧붙였다. 내게는 어머니도 자매도 없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고요. 죽든 살든 아무도 걱정할 사람은 없어요. 브루크는 거칠게 말하고 시들은 장미를 무의식 중에 지금 판 구덩이에 묻은 다음 조그만 무덤을 만들었다. 루리와 할아버지도 걱정하실 것이고 만일 다치기라도 한다면 우리들도 얼마나 슬퍼할지 몰라요. 매그는 진정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미스터 브루크는 다시 표정이 밝아졌으나 마침 네드가 말을 타고 솜씨를 자랑하려고 나타났으므로 그날은 그것을 끝으로 다시는 조용한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말 타는 거 참 좋지? 그레이스가 에이미에게 물었다. 모두가 승마로 벌판을 한 바퀴 돌고 난 뒤였다. 그럼 매그 언니는 아빠가 부자였을 때 많이 탔대. 지금은 말이 없어. 앨런 트리 외에는. 에이미는 웃었다. 얘기해줘. 그 앨런 트리 당나귀니? 그레이스는 흥미를 느꼈다. 조 언니는 말이라면 미치는 정도야. 나도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 집엔 여자용의 헌 안장만 있을 뿐 말은 없어. 그런데 우리 집엔 사과나무가 있고 알맞게 낮은 가지가 있어. 조 언니는 거기다 안장을 얹고 앞쪽에다 고삐를 걸고 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앨런 트리에 올라타고는 끼랴! 와! 와! 하! 재미있어라! 그레이스도 웃었다. 난 망아지가 한 필 있어. 매일 아침 공원에 타고 나가. 굉장히 즐거워. 로우에는 훌륭한 분들이 가득하니까. 로우는 런던의 하이드파크의 승마길입니다. 어머, 어쩌면 나도 꼭 외국에 가볼 테야. 하지만 될 수만 있으면 로우보다는 로마에 가고 싶어. 에이미는 로우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절대로 그것을 묻거나 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프랑크는 두 소녀의 바로 뒤에 앉아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짜증이 나는 듯이 지팡이를 내던졌다. 유쾌한 운동을 보고 나니 속이 상했던 것이다. 곁에서 작각 게임의 카드를 간추리던 베스가 부끄러움이 가득한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곤해지셨나 봐. 뭔가 도와드려요? 나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혼자선 따분해서. 내성적인 베스에게 이것은 라틴어로 연설을 하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사람을 그리워하는 소년의 눈을 보자 베스는 용기를 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카드를 간추려 묶으려다 반은 와르르 쏟으면서 베스는 대화의 실마리를 찾았다. 글쎄, 크리켓이나 보트에 대해서. 어떡하나? 나도 모르는데. 베스는 당황해서 소년의 다리가 불구라는 것을 잊고 말했다. 난 사냥을 전혀 몰라요. 하지만 프랑크는 잘 알죠? 한 번은 해봤어요. 하지만 다시는 못해요. 말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됐으니. 프랑크는 한숨을 쉬었다. 베스는 자신의 실수를 뼈아프게 생각했다.
영국의 사슴들은 미국의 질소보다 예뻐요. 베스는 급히 화제를 돌렸다. 들소를 끄집어낸 것은 대성공이었다. 프랑크는 흥미를 가졌다. 상대방을 즐겁게 하려는 열의에 자신도 있고 남자아이와 태연이 얘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언니들이 멀리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베스는 전혀 알지 못했다. 착하기도 해라. 프랑크를 동정해서 상냥하게 대해주고 있구나. 조가 신기한 듯이 말하자. 그러니까 베스는 작은 성자라니까. 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매그가 말했다. 프랑크가 저렇게 웃는 것은 오래간만이야. 그레이스는 에이미에게 말했다. 베스 언니는 말이야. 그러고 싶을 때는 굉장히 패스티어스해. 에이미는 베스의 성공이 기뻐서 한 말이었지만 패스티어스는 패스네이팅을 잘못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어차피 양쪽 다 모르니까 패스티어스도 멋지게 들렸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즉석 서커스, 여우와 거위놀이, 화기애애한 크리켓 게임 등으로 오후는 끝났다. 해질 무렵이 되자 텐트와 짐을 꾸려 보트에 가득 싣고 일행은 노래를 부르며 강을 내려갔다. 네드는 묘하게 감상적이 되어서 슬픈 후렴을 가진 세레나데를 노래했다. 나는 혼자서 오직 혼자서 아 그리고 다시 그대는 젊은 마음 나 또한 젊은 마음 어이 헤어져 그리움에 애태우나. 여기까지 오자 참으로 그리움에 몸부림치는 듯한 표정으로 매그를 보았기 때문에 그만 까르르 웃어 그의 모처럼의 노래도 허사가 되고 말았다. 어쩌면 그렇게도 냉혹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씩씩한 코러스 그늘에서 그는 살짝 속삭였다. 진종일 그 째째한 영국 아가씨한테만 붙어다니고 지금은 남의 코를 납작하게 하니.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너무도 우스운 표정을 하시기에 그만 웃어버렸어요. 매그는 그의 원망의 첫 부분에만 슬쩍 대답을 했다. 사실 매그는 진종일 그를 피했었다. 모파트 댁의 파티와 그 뒤의 소문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 잔디밭에서 일행은 각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본 일가의 다음 행성지는 캐나다였다. 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네 자매를 바라보면서 미스 케이트는 이제까지의 거만스러웠던 태도와는 달리 말했다. 깊은 맛은 없지만 미국의 처녀들도 사귀어 보면 모두 좋은 사람들이야. 그럼요. 미스터 브루크가 말했다.